배달을 이런 식으로 하나? 응? 이게 말이나 되나? 사랑합니다, 고객님. 코빅 꽃배달 콜센터 이세영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저 안종팔이라는 아주 소중한 고객입니다. 예. 코빅 꽃배달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전화했어요. 예, 안종팔 고객님 굉장히 죄송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예, 내가 지난주에 선을 봤는데 아, 웬만해선 제가 여자한테 마음 안 엽니다. 그 정도로 그 차시남이야. 차가운 시골 남자. 근데 굉장히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렵게 꽃배달을 내가 보냈어. 근데 이게 꽃배달이 자꾸 나한테 와요, 다시. 계속 그래,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직접 전달하려고 가가지고 딱 전달했더니 그 여자가 꽃을 잡고서 막 꽃사대기 때리고 막 꽃을 친 이기더라고. 이거 꽃이 싱싱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거 피해 보상해줘요. 예, 많이. 나 지금 눈썹 더 내려가려고 그래, 지금. 죄송해요. 네. 네, 고객님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예. 근데 그건 저희 꽃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고객님께서 여자분들께 조금 인기가 없으셔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승질나네. 아, 이세영 씨라고 그랬나? 예예, 예, 고객님. 고객한테 인기 없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이세영 씨 상담 평가 인기 없게 한번 해볼까? 아유, 아닙니다. 빵점. 아, 고객님. 아, 그렇게 열. 아니, 나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탈인 사람이에요. 나 인기 관리 때문에. 예. 정말로 나 모내기 할 때 그냥 안 나가요. 이미지 때문에. 딱 런닝 입어도 참기름 썬텐 하려고 일부러. 썬텐 하려고 뭐 런닝 입고서 썬텐 딱 이제 해가지고 이제 모내기 하지. 한 3시간 하면 런닝 모양대로 딱 타. 그럼 이걸 벗어, 일부러 벗어. 입었는 줄 알아. 시스루 입었다고. 내가 그 정도로 내 관리를 하는 사람이요. 어디 말을 함부로 하고 지금. 예, 어? 고객님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기 전화가 많이 밀려 있어서요. 나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나 지금 상처가 굉장히 커요. 예예. 예. 지금 회복이 안 되는데. 예. 딱 한 가지 있어. 뭔가요? 나 여자 좀 소개시켜줘. 여자요? 서울 여자. 서울 여자? 왜 그런 여자 있잖아. 아유, 그냥 인사치리로 수지 닮으셨어요? 그러면 짜증나. 수지 너무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뇌 없는 애 있지. 무념무상, 무념무상 해탈한 애들.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지, 그냥. 짜증나면서. 나도 짜증나더라고. 고객님, 무슨 그런 여자가 서울 여자입니까? 아, 왜 군것질 좋아하는 여자 있잖아. 그걸 왜 이해 못해? 군것질 좋아하는 여자. 여기다 초코바이 받고, 여기 빅파이 받고, 여기 생일따 꽂고, 여기 바나나 키즈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리고 여기 월드콘을 여기다 딱 해가지고, 이렇게. 어? 마지막으로 여기 왕뚜껑 이렇게 해서 딱! 고객님! 안종팔 고객님! 아. 예,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여자를 소개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일로 굉장히 많이 실망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느껴보니까 고객님 다음번에 또 꽃배달 하시면 아주 잘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빨리 끊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유, 아닙니다. 고객님 잘 되실 거예요. 정말 책임질 수 있어요, 이세영 씨?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예. 오케이, 그러면은 이세영 씨한테 꽃배달 하나 보낼게, 내가. 돼요? 기다려! 기다려! 아니, 언니 잠깐만, 나 가봐야 돼. 여보세요? 여자 아니야? 여보세요?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어디예요? 예, 여기 고객센터입니다. 예? 고객센터요. 목욕탕이요? 아니요, 목욕탕이 아니고 꽃집이에요. 예? 꽃집이요. 꽃집이요? 북한에서 왔어요? 아니요, 북한이 아니고요. 여기 코빅 플라워입니다. 뭐라고요? 코빅 플라워요. 코를 풀라고? 아니요, 아니요. 꽃을 판다고요. 뭐요? 꽃 판다고요. 코 파라고요? 아, 뭔 소리. 아, 그러면 꽃제비가 배가 고파서 코딱지 파먹었나? 아유, 불쌍한 거 그거 있잖아. 야, 종팔아, 집에 먹을 거 있냐? 그거 좀 보내줘라. 여보세요?